데드풀과 울버린에 대한 기대감은 일반인을 넘어 영화 감독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드 위쳐뿐만 아니라 약 50개 이상의 영화에서 무술 감독을 맡아온 가데프로이 리케바이레트가 바이킹 시대의 울버린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게 울버린이지 싶은 잔혹감에 짐승 같은 액션이 더해져 마치 울버린 스피노프처럼 느껴지는 영상이었죠. 그래서 감독에게 직접 연락해 영상 제작 허가를 받았는데 그럼 빠르게 함께 보고 가시죠. 아이브 빈 웨이팅 포 유. 아이 해브 어 랏 어바웃 유. 스토리즈 아 톨드 어바웃 어 페어 러셔스 워 댓 부처즈 위멘 앤 칠드런 앤 이븐 슬로터드 20 오브 고나즈 맨 얼론 라이즈 앤 아이 돈 기브 어 쉣 왓 데이 세이 어바웃 유 오 왓 유브 던 위 아이 히어 포 더 머니. Are you sure it's worth it? So much for that. Take the body. What kind of demon are you? I am Logan, the Wolf. Tell your kind about me. A new era is upon them. Impressive. 로건 더 울프는 총 11분짜리 단편 영화이다 보니 리케바이레트 감독의 요청으로 딱 2분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작품 무술 감독답게 현실감 넘치는 액션 씬으로 구성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시청자층을 고려해 잔인한 장면에 모자이크를 추가했는데 원본 영상에서는 정말 리얼한 R등급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요청으로 또 하나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바이킹 시대의 또 다른 뮤턴트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신 후 풀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풀 영상이 조회수 300만을 넘었지만 한국에서만 잘 모르는 것 같아 국내 팬들도 볼 수 있게 한글 자막을 제작해서 보내드렸고 이제 한글 자막 버전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 유튜브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정에서 한글 자막을 켜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리케바이레트 감독은 영화 전체를 감독하기도 하고 때론 무술 감독을 맡거나 각본가로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영화 제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봉할 다크 히어로 영화 더 크로우의 액션 감독을 맡았다고 하죠. 크로우는 데드풀처럼 코믹스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이며 까마귀 능력자라는 독특한 컨셉과 함께 히어로 영화치고 꽤나 잔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해외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엘이 만든 영상도 있으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감독까지 나서서 울버린 팬메이드 영상을 만들 만큼 데드풀 그리고 울버린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데드풀 and Wolverine. 그리고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아직 루머로 남아있는 캐릭터가 3명 있습니다. 바로 진 그레이, 헐크, 스파이더맨에 관련된 루머이죠. 먼저 진 그레이가 누군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엑스맨의 울버린이 사랑했던 인물인데요. 울버린은 정말 차갑다 못해 싸가지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쌀쌀맞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Excuse me, I'm Eric Lentra. Charles Xavier. Go fuck yourself. 이런 울버린이 정서적으로 신뢰하고 유대를 쌓은 인물들을 꼽으면 그를 이끌어줬던 찰스 자비에가 대표적이죠. 찰스 자비에는 울버린이 아담한티움 이식 수술을 받은 후 기억을 잃고 방황할 때 그를 엑스맨으로 만들며 나침반이 되어줬습니다. 엑스맨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데드풀2에서 얼굴을 비췄을 뿐만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도 등장했었죠. Professor Charles Xavier. 이 찰스 자비의 덕분에 엑스맨에 들어간 울버린은 진 그레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처음에 별 사이 아니었지만 로건은 점점 진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렇게 로맨스가 진행되나 싶을 쯤 진 그레이는 강력한 힘을 각성하게 됩니다. 원래는 사람의 생각을 조금 읽을 수 있는 정도였지만 I also have some telepathic ability.
Like a professor. Nowhere near that powerful. 내면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피닉스의 인격이 각성하며 엑스맨 세계관에서 유일한 5등급 뮤턴트로 떠오르죠. 온갖 뮤턴트들을 힘으로 설득해버린 매그니토와 프로페서 X가 4등급인 것만 봐도 진 그레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 그레이가 폭주해버리며 아예 지구를 멸망시켜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 그레이를 저지한 것이 바로 울버린입니다. 몸이 무한히 재생하는 강력한 힐링 팩터와 마블의 비브라늄과 같은 아담한티움을 이식한 울버린만이 진 그레이의 폭주로부터 살아남아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로건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건은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죠. 데드풀과 울버린에 등장하는 로건이 어떤 세계관에서 왔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가 엑스맨 동료였던 콧, 스톰, 비스트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세계관에도 지는 무조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황하는 로건이 데드풀을 돕게 되는 계기가 로라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상황이지만 이 울버린은 로라가 없던 세계관에서 온 데다가 싸가지까지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진 그레이가 가장 유력합니다. 데드풀의 엑스맨 원년 멤버가 등장했다는 점, 진 그레이는 엑스맨 시리즈에서 죽은 이후 더 울버린 그리고 데오피에서 깜짝 재출연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진 그레이가 출연할 것이란 루머는 꽤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진 그레이 외에 또 돌고 있는 루머는 바로 헐크의 등장입니다. 원래도 코믹스에서 울버린과 헐크가 싸우는 모습을 그려내기도 했는데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헐크가 앉아있던 뼈 모양 의자가 데드풀과 울버린에도 보였죠. 게다가 앞에 말했던 헐크의 메인 기술 중 하나인 썬더클랩과 유사한 장면도 연출되며 헐크 등장 루머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이야기를 꼭 해야겠죠. 안 그래도 많은 영상들이 풀렸을 때 이 장면, 조이 피자 가게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작 피자 가게가 뭔 상관인가 싶을 수 있지만 원조 스파이더맨 격인 샘스파 시리즈에서 토비 맥과이어가 일했던 가게가 바로 조이 피자 가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데드풀이 스파이더맨을 연상시키며 이 루머에 불이 붙어버렸죠. 실제로 마블 코믹스는 마블 캐릭터 중 가장 말이 많은 캐릭터인 데드풀과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만화를 약 4년 동안 연재했었습니다. 심지어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이후로 스파이더맨 4가 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블 팬들에게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타이밍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언급한 진 그레이, 헐크, 스파이더맨 이 셋 중 하나만 나와도 데드풀과 울버리는 마블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영화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로라와 진 그레이로 엑스맨 팬들에게 선물을 주고 스마트 헐크가 아닌 인크레더블 헐크와 스파이더맨이 얼굴을 비춘다면 마블 팬 입장에서 최고일 것 같습니다. 멀티버스 세계관을 확장시킨 로키와의 연결점도 있고 로키 시리즈에서 보였던 장소 보이드가 다양한 멀티버스의 인물들이 추방되는 공간이었다는 걸 고려한다면 기대 이상의 캐릭터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데드풀과 울버린을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